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러셀 기숙에서 재수를 해서 원래 성적이 5등급 정도로 매우 안 좋았다가 6개월 만에 최인호 쌤 수업을 듣고 100분이 95까지 오르게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임재빈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EBS를 암기해야 된다. EBS 연계 체감을 느끼는 게 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문학은 진짜 EBS랑 그 전문까지 전부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혀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안도감? 아는 게 나왔다는 안도감 뿐이지 그게 시간 단축이나 정확성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독서 같은 경우는 거의 숨은 그림 찾기, 그냥 1대1로 문제랑 지문을 그냥 대응해 나가는, 지문을 읽는 기술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같은 단어나 동일한 맥락의 단어가 있으면 그걸 그냥 일일이 선지마다 하나하나 대응해서 푸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 문제를 풀 때도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보기에 매몰돼서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리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 아니라 또 암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서 저 현역 때는 진짜 백과사전급으로 두꺼운 문법 책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야 어려운 지문형 문법이 나와도 빨리 읽을 수 있다. 지문형 문법을 읽지 않고 푸는 게 또 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라고는 했지만 정작 그래서 빨리 풀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무조건 세 개를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 내 관계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정확성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였었습니다. 원래 실력 향상의 근거가 저는 제 머릿속에 있고 제가 밖에서 공부하는 책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인호 쌤 강의를 듣고 느낀 거는 문제의 답의 근거는 배경 지식이나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시험지 안에 온전히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지 안에 있는 걸 보는 그 근육, 뇌를 기르면 된다는 거, 그 능력을 기르면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얻은 배경 지식이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낸 게 아니라 그 시험지 안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관계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거를 깨우칠 수 있었던 게 성적 향상의 비결이 아니에요. 문학을 볼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문학의 경우는 지문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을 솔직히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빨리 읽는다 해도 소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같은 인물들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사건들이 병치돼서 나온다거나 그 짧은 시조차도 메타포가 강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작품 암기를 한다 해도 이런 주관적 해석이 극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짧은 정말 보기에 주어진 조건과 선택지 간의 관계만으로 이런 복잡한 지문을 보고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명쾌하게 오히려 수학이나 과학 같은 수리적인 학문보다 더 명쾌하게 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시간 단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훨씬 더 정확도에도 명쾌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독서를 공부할 때 도움받았던 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서를 풀 때 매우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랑 대응되는 지문 부분이 없으면은 머리가 그냥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대1 대응이 빨리빨리 되는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 이런 평가원이 이런 장치를 심어뒀을 때 그걸 찾지 못하면 그냥 백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전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인호 선생님은 글쓰기 논리에 입각해서 구조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침착하게 글을 먼저 읽고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를 가서 풀 때는 그냥 문제를 먼저 보고 무대포로 1대1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노쌤 책을 보면 문법의 정석이라고 되게 얇아요. 한 이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모든 문법 교재들은 그거의 한 3, 4배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물론 정말 기본적인 거는 이노쌤께서도 암기를 하라고 암기법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 외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학이나 독서도 풀 수 있는 것처럼 문법도 물론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최소한의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암기할 수 있는 양 외에는 전부 다 관계를 보고 응용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암기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꼭 필요한 양이고 그 외에는 다 사고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암기 없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많이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이렇게 지문이 긴데 보기하고 선택지만으로 답이 풀린다? 오히려 저처럼 열심히 EBS를 암기했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배신감이 들고 허탈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암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풀려? 이거는 안 돼. 이런 약간 스스로를 속이고 싶은 노력에 배신당한 거에 대한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보기를 짧은 비문학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그냥 그걸로만 보고 관계를 보지 않고 보기 내용과 일치시켜가지고 그냥 적당히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틀릴 수밖에 없어요. 평가원이 그렇게까지 단순한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실수를 범한 다음에 이게 사기라고 하거나 나쁜 방법이라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급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급간이란 건 뭐냐면 다른 문제의 선택지와 그 보기 문제의 보기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선택지 이런 거에 관계를 유기적이고 아주 복합적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특정 급간을 넘어야만 가능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보기를 보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찍는 게 물론 시작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틀린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시험지 안에 있는 물론 보기라는 작은 박스로 시작하지만 이 페이지 전체에 있는 모든 선택지와 정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이게 안정화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조바심 가지 말고 묵묵하게 이어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실감이나 허탈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직접 회신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해 성적표 100분위하고 작년 성적표 100분위를 실제로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도장을 찍어준 거를 근거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저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남기지 말아야 될 게 저는 후회라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 했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포기는 쉬워요. 그냥 누워서 자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는 건 힘들죠.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인생 길게 봐서 죽기 전에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